말씀을 통해서 폭풍에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수와 쉼을 제공하시는, 자, 그것이 이제 구원의 첫 번째 그림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매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매임, 속박, 노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그림이 그 구원이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어리석음의 치유였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마귀의 속임수대로 따라가면 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나한테 더 유익을 얻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 어리석음의 문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마귀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뭘로 치유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는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 번째 그림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폭풍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107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드라마틱한 시적인 그런 표현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때때로 이 항로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항해하는 것과 비유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순풍의 돛단배와 같이 평탄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배가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물론 뭐 크고 작은, 어떤 때는 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풍랑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좀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 COVID-19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감당이 안 되죠. 도저히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 그러한 이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값진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행사를 보게 된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 두 가지는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려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주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벌거벗음을 깨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 첫 번째 폭풍 가운데서 받는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23절부터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가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누굴까요? 뭐 호숫가라든지 아니면 뭐 얕은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원형 어선과 같이 큰 뭐 대양을 가로지르는 이러한 전문적인 어부든지 아니면 배를 운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그냥 심심해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어부들이라든지 배나 바다나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갈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여기 25절부터 보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배와 같이 옛날의 배들은 뭐 그렇게 모더가 달려 있고 온갖 종류의 기기들과 뭐 좋은 도구들, 통신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오늘날 배에는 잘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엔진조차도 없고요. 대부분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그 돛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순풍의 돛단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순풍을 만나면 이제 배가 쉽게 잘 가고요. 또 물론 이제 노를 젓기도 합니다. 노를 저어서 나가기도 하는데 뭐 역풍을 만나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바람이 역으로 불면 나아가려는 방향보다는 상당히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순풍 역풍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면 이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웬만하면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며칠 정도 장기 일기예보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할 정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다 대피령이 먼저 떨어져서 요즘에는 다 뭐 큰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피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다가 이제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될 경우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련이 잘 받아서 바람에 어떻게 불어오면 어떤 식으로 배를 운전하고 또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큰 폭풍을 만날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직접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원형어선 탄 분이 있는데 진짜로 이제 폭풍을 만났다고 하는 그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배들이 상당히 우리가 항구에서 보면 커 보이는 배들도 있죠. 뭐 상당히 뭐 축구장만 하고 뭐 그보다 더 큰 배들도 있는데 이 망망대해에 나가보면 아무리 큰 배도 어떻습니까? 작아요. 특히나 이렇게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 있는 배는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나뭇잎처럼 작습니다. 여기 오늘 잘 묘사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배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파도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가서 그때는 완전히 골짜기 파도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사방으로 물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한 낮은데도 껌껌할 정도로 자, 그러한 이 가운데 들어가서 배가 이제 그 정도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27절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뭐 똑같이 아니,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잡고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땅에서 흔들리는 일이 가끔 이제 지진이라는 게 나지만 그 어떤 지진과도 비교가 안 되죠. 배 가운데 이러한 풍랑 속에 있다면. 정말 대굴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런 배가 완전히 뒤집힐 지경에 그러한 위기의 가운데 가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도저히 가눌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아까 자기 훈련이 잘 돼서 경험이 풍부하고 바다도 알고 배도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는 그런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런 무력한 인간이구나. 하나님밖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뭐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수식들이 갖다 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인생에게는 가려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는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된 사람은 그래서 보통 교만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판단이 옳고 내 뜻대로 나아가면 모든 일이 잘 되어 왔어.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공을 주신 분도 지혜를 주신 분도 좋은 판단력을 주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가려지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런 폭풍의 상황을 만나면 이게 아주 뚜렷해져요. 정말 자신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고 그 망망대해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무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나아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때도 요나를 구해보려고 선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근데 도저히 안 돼요. 파도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이방인들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이 세상에 아무리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추측을 하죠. 아, 이건 항상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때때로 한 번도 안 돼본 적이 없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절대로 되는 일이야. 항상 되어왔어 그랬는데 안 돼요. 뭔가 막혔어요. 자, 그게 인간이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우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도 사실이에요. 이건 한 번도 된 일이 없어. 역사상 아무리 뒤져봐도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이만큼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인생의 폭풍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뭐 문자 그대로 이런 폭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혜를 다 모아도 뭐 과학자들, 의사들, 뭐 정치가들 뭐 다 모아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백신을 기다린다고 있는데요. 뭐 그것조차도 회의가 많습니다. 나와도 과연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뭐 큰 소리를 쳐댔지만
뭐 영생 불사할 것 같이 뭐 인간도 복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 모든 병이 극복되고 행복하게 누릴 그러한 삶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봤지만 사실 얼마나 인간이 참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폭풍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정말 그것이 위기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운이 나빠서 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고 또 그걸 어떻게 용케 잘 헤쳐나갔다 뭐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사건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뚜렷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제 네 가지의 다른 구원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래서 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에 다가온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은 걸림돌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인생이 탄탄대로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막 깨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꾸 무섭게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런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정말로. 사실은 폭풍을 보내시는 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 주권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명령으로 마치 길이 잘 들은 짐승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즉시 순종하고 잔잔해지는 바닷가를 보면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저가 니기에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 명령.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정말 성패를 좌우하는 그 키가 무엇인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세상에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오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절박한 순간에,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알아주실 분도, 해결하실 분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참으로 주권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원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고요. 자,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누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뭐 미사 여구의 어떤 뭐 문구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기도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소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독특하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나가고 사귀어 나가는 것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독특한 세계예요. 그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일, 이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계속 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의무사항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해야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뭐 새벽기도도 하시고 뭐 밤에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형식보다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느껴지고 여러분들과 교감이 일어나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칼빈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뭐 용기 있게 나가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악과 싸워 이기는 뭐 그런 대단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고통의 상황, 어떠한 이해 불가한, 도저히 이건 이해조차 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답이죠.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세계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교훈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흔들리는 배, 배멀미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어지럽고 괴로운지 정말 한순간도 괴로기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 흔들리는 배 속에서 막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막 토하고 그래도 근데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이고 빨리 육지 좀 흔들흔들거리지 않는 어지럽지 않은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주 유일한 소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런 풍랑을 당한 사람들이 소원의 항구,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던 항구를 향해서 돌아오는 것. 자,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런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와, 살았구나 하는 기쁨이 있죠.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통입니다. 우리가 20편 107편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 받은 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표지, 표식은 뭐냐?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다. 가짜입니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돼. 이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삶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거기서 위기를 그냥 모면했다 살았구나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자세로 그 전과 똑같은 생각과 계획과 자세로 살아간다. 이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운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 말대로 위기를 만났다가 모면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 뿐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 달라져요. 이제. 아, 내가 여태까지 뭐 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았고 세상에 무슨 권력이 있어야 뭐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내가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는 거. 왜? 폭풍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폭풍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 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교훈입니다. 이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의 능력 또 헛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아울러서 이 세상에 처음에는 우리가 배를 떠났으면 행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을 했으면 어디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출발을 했을 텐데 이제는 단순히 그러한 이 지상에서의 어떤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원래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처음에는 삼고 왔겠지만 약속의 땅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제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더 나은 본향 그가 나온 처음에 자기 고향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한 그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나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니죠. 처음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이제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 참다운 소망은 변치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참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 이 폭풍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 그 나라에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으로 폭풍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교훈을 폭풍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요약하고 마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자, 그것을 발견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폭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자, 그 모든 주권의 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교훈,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생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누렸던, 그 겪었던 그 고통들이 정말 가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팬데믹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그 주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또 그의 나라에 있을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저희의 뜻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욕구대로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때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저희들을 몰아넣으신 것은 저희들을 고생시키고 저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주권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참다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과 권력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